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의 내부자 매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627 톱라인 발표랑 2021년 216 증선인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이제 627 이전에 매도가 있었다. 그것은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례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신라젠, 헬릭 스미스, HAB 모두 다 2년 전에 오늘을 예상하고 미리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라젠 임상 3상 실패를 미리 안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 헬릭스미스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매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회사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에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9년 627 전에 매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오늘 증선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팔았다. 논점이 맞지가 않죠. 증선위는 올해 일어난 일인데 2019년 6월 전에 어떻게 오늘 증선위가 있는 것을 알고서 매도를 했느냐. 말이 안 됩니다. 627 전에 매도했던 것은 627 톱라인 발표랑 연결을 시키는 것이 맞고 허위공시 논란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한 것은 이번 증선위랑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것은 HAB의 내부자가 증선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안 팔았다는 게 핵심이지 올해에 있을 증선위를 2019년에 미리 예상하고서 매도했다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627 톱라인 발표 전에 임상 데이터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이번 증선위랑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임상 데이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다 연관이 있게 됩니다. 뭐 5년 전에 있었던 사건, 진양공 회장이 HAB를 인수하고 들어온 막 그런 사건들 전부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뭐 한도 끝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신라젠에서 무효성 평가로 임상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한 거, 그리고 헬릭스미스 약물 혼용 가능성 공시가 있기 전에 매도한 거. 지금 이게 기간상으로 7월 8일이나 8월 2일이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과거에 뭐 임원들이 매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019년의 것을 살펴보려고 하신다면은 제 예전에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본질은 회사가 증선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내부자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부자가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를 보는 거지 2019년에 증선위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팔았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헬릭스미스를 보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기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전에 주식을 판 헬릭스미스 오너일가 금감원이 모니터링 중 2019년 9월 27일에 나온 건데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매도랑 악재 발생한 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2년 전에 판 게 아니죠. 그래서 악재 공시 전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그래서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한 건데 헬릭스미스에 보면은 자 특별 관계자는 ELMC랑 김승민 씨가 2,500주, 500주를 장내 매도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특별 관계자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대표의 가족들이죠. 합쳐서 대략 5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공시를 보면은 278에서 268로 줄었습니다. 13%에서 12%로 줄었는데 주식 장내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김선영, ELM, 김승민 장내 매도로 이렇게 주식이 매도가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자, 이게 언제 매도를 했었냐? 23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26일에도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23일에 임상 3상 현황 및 결과 보고 IR. 그래서 헬릭스믹스에서 어떤 걸 밝혔냐, 임상 3상 환자에서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는데 자, 이런 악재성 공시 직전에 주식을 처분해서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임상 관련해서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매도를 한 게 아니냐. 만약에 그 미리 알았다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업계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이들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직접 취득할 위치에 있고 그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본다라고 업계 전문가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헬릭스믹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개인 주주들이 또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60% 이상 증가를 해서 이게 이전에 외국인 기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때 좀 기억이 나는 게 헨리 스미스가 루머가 있었습니다. 약물이 혼용이 되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리 알고 팔았나, 헨리 스미스 오너 일가 임상 발표 전 주식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회사 내부자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발생하고 미리 매도를 하고서 문제가 공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있었느냐. 신라젠 사례를 살펴봤고 헨리 스미스 사례를 살펴봤고 지금 HIV도 혹시 그런 게 있는가. 그런데 최근에 공시들을 보니까 증서니까 얼마 전에 터졌잖아요. 그 전에 매도를 한 임원이 있었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자에 보면은 주식이 732580이죠. 732580인데 자, 여기에 12월 4일 거 보면은 732580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요. 헨리 스미스는 공시 직전에 최대주주 일가가 5억 원가량 지분을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부분이 HIV가 신라젠 헨리 스미스랑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선영 대표도 10만 주를 이제 7만 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자, 이것은 주식담보대출 연장이 불가해서 상환하려고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공시를 봤듯이 3명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혜린, 김승민은 위에서 팔았습니다. 17만 원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고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팔았는데, 자, 김선영 대표는 그렇게는 못하고 7만원 떨어진 상태에서 10만주를 매도했습니다. 만약에 김선영 대표가 처분 단가가 17만원 찍혀있다, 거의 99% 조사에 들어가죠. 왜냐, 최대주주가 악재공시 발표 전에 팔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팔지는 절대 못하고 떨어진 다음에 10만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무슨 문제였었냐, 엔젠시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약물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 그렇게 공시가 되었고, 자, 이틀 연속 하한가를 쳤죠. 우리가 저번에 차트를 봤죠. 그리고 나서 블랙록이 어디서 매수를 했고 그런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연속 하한가를 치고서 김 대표는 저 위에서 못 팔죠. 그리고서 임상 3상 공시가 나오고 하락한 상태에서 7만원에서 매도를 해서 95억원 가량 손실을 봤다. 그런데 가족들은 17만원 위에서 매도를 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헨리 스미스까지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자의 매도가 있고 나서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타임라인이 긴 게 아니죠. 다 짧습니다. 지금 헨리 스미스도 거의 당일이잖아요. 23일에. 그리고 신라젠도 거의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고. 그래서 HIV가 2년 전에 2019년에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 그거는 627 사태랑 연결을 시키는 게 맞고, 최근에 있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